아주 천천히 가긴 가요. 와. 한국 도로공사 고속도로 TV를 보셔도 되고, 예. 함진규 TV는 4차 산업에 관한 거를. 우도 이런 사고는 진짜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 했는데, 역시 고속도로입니다. 코일 강판. 예. 저 25톤짜리인데, 24점 얼마, 예. 와. 저거는 엄청나게 큰 사고거든. 저 무게 자체가. 저 24.6톤이에요. 제대로 묶었는데, 급제동하다 보면 저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. 내 건 무거우니까 지들이 잘 버틸 거야 하면서 얹어만 놓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런 거 좀 위험하잖아요. 제대로 안 묶여서 이게 절박을 그렇죠. 좀 해야 되는데 제대로 묶어야 되는데 절박이 좀 엉성하거나 예. 저런 거는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시킬 수 없나요? 저 측정기가 있어서 예. 무게는 저희들이 입구에서 측정을 하거든요. 도로가 하중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. 예, 예. 그래서 그거 이상 되는 거는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좀 엉성한데든가 묶기야 묶어서도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. 저런 것에 대한 단속권이 없다? 그건 좀 문제가 있는데요. 지금 사장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. 얹어만 놓고 가는 거. 네. 저게 저렇게 자빠질 줄 어떻게 알았는데. 으아! 갑자기 시속 120km, 120km를 가다가 저런 일이 벌어지면 방법이 없잖아요. 천천히 가는 거예요. 고속도로는 천천히 가는 거예요. 예, 아주 천천히 가긴 가요. 거의 서 있다. 그러니까 저 정도 뭐 시속 10km나 될까요? 고속도로에서는 최저속도 50이잖아요. 고속도로 표지판에 보면 숫자를 써놓고 그 밑에 찍찍 그어놨잖아요. 이하로는 가지 말라는 소리거든요. 그렇죠. 예, 예, 예. 그런데 저렇게 가면 되겠어요? 그건 아니지. 이런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해당 운전자들이 예. 교통 규정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.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과급적 화물차 뒤를 불가피하게 따라간다 하더라도 시야가 좁아지니까 벽을 보고 운전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게 첫째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앞에 가는 큰 차를 추월할 때도 안전거리를 두고 들어가야 그죠?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겠지만 운전자들도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법규를 준수하면서 운전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예.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. 이건 화물차 운전자분들께서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은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데요. 우리 뭐 왕눈이 뭐 그런 거 있다면서요? 도로공사 직원들이 이제 개발한 건데 왕눈이. 네. 사고를 좀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예. 거기다 사람 눈을 양쪽에 예. 지금 그려놔서 표시를 해놨어요. 예. 그림으로. 딱 가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네요. 효과가 있어서 근데 대형 화물차에는 그 왕눈이가 다 하나 있죠.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사고가 빵이 되는 날이 올까요? 교통사고 없는 날. 그러면서 임직원이 다 함께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최근에 발생되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고 이거를 철저히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제로로 만들까 예. 총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. 여기에 잘 나와 있죠? 예. 여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TV 이게 공식 채널인가요? 예. 아하. 저도 구독을 눌러야겠네. 구독. 저 구독 눌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속도로 이용하시기 전에 여기 들어가면 미리 정보도 알 수 있죠. 내가 어디 네. 어디를 가야 되는데 네. 여기 어떻게 된다라는 거. 아 그리고 이 고속도로에 화물차 라운지라든가 혹시 그런 것도 있을까요? 휴게소 맛집 그런 것도 나오나요? 다 뭐 여기 다 실어놓으니까요.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TV를 보셔도 되고 예.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함진규 TV는 4차 산업에 관한 거를 도로 사고도 연관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러면은 함진규 TV 한 2,500명 2,500만 명 아 2,500 아 2,500명 2,500명 하늘을 나는 자동차 완전 자율주행 시대 저도 여기 구독을 눌러야 될 텐데 쭉 올라가서 구독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예. 저는 그 교통사고가 자꾸 줄어서 제가 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. 아이고. 저 이제 변호사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변호사 그만하고 전 여행을 가고 싶은데요. 여행 가서 우리보다 더 선진적인 그런 교통문화 우리가 배울 건 배우고 또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. 저는 도로망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등이라 생각합니다. 그중에서 고속도로
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뭐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저는 자부합니다. 우리가 해외 사업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. 카자흐스탄을 비롯해서 뭐 방글라데시, 인도 등등. 한국형 고속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. 이게 이 말씀 같으신데요. 이런 태상이라든가 교량, 터널 이런 게 밖에 5만 기술을 다 해봤잖아요. 지금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. 동남아나 저 유럽 쪽으로 우리 영역을 좀 넓히려고 저희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. 또 우리 기술력이 저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와 경쟁을 좀 하잖아요. 예, 예. 탁월하거든요. 전략적으로 수주를 많이 해서. 예.